7시에 시작할게요. 고강민 대 이영아, 내가 이쪽 하나 보네. 고강민 불참이라고요? 그럼 뭐 나 할 게 없는 거 아니야? 소미 여신 반갑다. 뭐야? 8강도 동시 중계예요? 그럼 홍구대 이영은 하면 되는 건가? 고강민 불참 맞습니까? 고강민 없네. 충전 안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봉영. 형님. 고강민 대 이영한인데 고강민 불참이라는데 진영화로 네. 바뀐 거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진영화로 바뀐 거래요, 형님들. 진영화 대 이영한이네요, 그러면. 진영화스, 진영화스, 이영한스 가겠습니다. 진영화 대 이영한스 중계 가겠습니다. 진영화가 아직 안 왔네요. 경고 한번 주겠습니다. 부마스터로서 진영화 경고 한번 줄게요. 안 왔네 이 친구. 진영화 안 왔나요? 아, 나 바로 와야지. 이런 건빵진 것. 진영화 쳐보자. 아니 진영화 방송도 안 켰네? 영화? 안 왔는데? 아니 뭐 다 게이머들 뭐 무클린 오지게 오고 싶어 하나 보네? 어? 게이머들 오지게 많이 왔네. 힘든 친구들 빕스 스태프 HDY 목새끼 힘든 친구들 많이 보이네. 어? 아니 아이워터는 여기 왜 왔어? 아이워터는 아 나 아이워터는 여기 왜 온 거야? 아니 착용샷 안 봐. 착용샷 한번 보자. 기다리면서 착용샷 한번 보자. 유니폼 입고 있다고 지금? 어디 한번 보자. 한번. 오.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뒤에 아이디까지 이렇게 박혀 있죠. 보이시죠? 예. 네. 아이디까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오늘 단한 사람만 옷 이쁘네. 유니폼을 증정을 할 겁니다. 예. 네. 오늘 단한 사람만 유니폼을 증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 많이 샤프리카에서 이제 이 유니폼을 팔게 되는데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이 사람도 오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 사람도 오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 둘 다 강탈자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값어치는 떨어졌지만 예, 값어치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내일 8시에 샤프리카 통해서 많은 구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전, 누구 어떤 선수 노예 계약인데 나오는지 무조건 가야죠. 한번, 예. 노예인데 대진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까 전에 대진표 보고 눈을 못 떴습니다. 진짜 그쵸? 네임밸류가 너무 눈부셔갖고. 아니죠. 네임밸류가 너무 낮아서. 네임밸류가 너무 낮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아... 하지만 실력은 여러분들 예, 정말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진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구, 진영아, 이영아, 김준표 한번 한보야, 김상곤, 최영성, 유영진, 권혁진, 김준, 홍구, 진영아. 잠깐만, 소리가 왜 이렇게 물리는 거야 이거? 최영성, 유영진, 권혁진, 김준, 홍구는 여러분들
그 고강민 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영하 형도 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고강민 선수가 오늘 참가 못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영하 형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땡빵이죠. 아 땜빵은 아니에요. 땜빵은 절대 아니에요. 땜빵은 절대 아닌데 나한테 진짜 신청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어제 제가 영하 형이 떨어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봉준이가 왜 자기가 신청했는데 왜 안 넣었는지 이해가 아니 진무비 안 오나? 김영하 안 왔나요? 전화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진무비 아니 안 봤는데? 이거? 10분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바로 부전패 때릴게요. 10분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바로 부전패 네? 때릴게요. 톡톡부터 동생이라며. 아니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아나 진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오늘 솔직히 예상 우승자 누구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윤철 볼게요. 와 장윤철. 아 근데 제가 영화에 오는 걸 깜빡해갖고 영화에 네. 들어왔다는 저는 영화에 보겠습니다. 진영아 아니면 장윤철. 네. 얘는 정말로 자기 친한 사람들만 우승을 원하는데. 아니 친한 사람이 아니라 멤버. 아 어지러워. 멤버 전시즌 여러분들 AS의 전시즌 스타리그 우승자인 김윤중도 나오거든요. 예. 이 무클랜 가입 토너먼트 무클랜에 들어오려고 지금 모든 프로 게이머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이 12강 이제 4명이 이제 12강을 하는데 이거 동시 아이고 우리 티뉴다님 팬가 감사합니다. 동시 중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 대회도 한 10분까지 기다려주니까 10분까지만 기다려줄게요. 형님들 자 김기훈대 이카루 영화를 왜 이렇게 싫어해. 좀만 기다려줘. 네? 형들 보고 싶습니까? 이 중계를 누가 하느냐. 자, 몇 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단독 중계입니다. 단독 중계. 아까 다른 분이 업자가 들어오니 영화야! 네, 승현이요. 무클랜 그거 가입 토너먼트 하러 안 와? 지금 콜 듣고 있어. 알았어, 빨리 와. 채널 어디로 가면 돼? 채널 OP 무 짝대기로 와. 봐봐, 왔잖아. 머임. 겨핑이 뭐예요? 와, 그게 머임 이러고 있는데, 지금 독점 중계를 위해서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이분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제도 오졌다. 여러분들, 이카루스 대 김기훈 12강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포 형님 방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안 된다. 네. 다시 잡을게요. 옆에 정현동이냐고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옆에 정현동. 이 중요한. 중요한 시간에 전화를 한번 주세요. 잠시만요. 전화 받으세요.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나랑 임마 지금 예. 아 일단은 김기훈 vs 이카루스 독점 중계를 맡게 됐는데요. 아 예. 일단 소감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이런 예 위대한 경기 제가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예. 예. 일단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옆에 스타 BJ는 아니지만 스타를 좀 잘 아는 친구도 섭외를 해가지고 예, 오늘 시청자 형님들께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제동이 보는 관점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훈 선수가 종족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김기훈 선수는 일단은 그거 아닙니까? 이카루스 선수 종족 뭔지 아나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제동 관점에서 말씀해 주셔. 결과 나오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못 잡고 있거든요. 강태를 못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김규 vs 이카루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승 개웃기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 진영아 선수가 지금 컴퓨터 키고 있거든요. 딱 10분까지 안 오면 이거 실격패 때리려고 했는데 컴퓨터 키고 있어가지고 오면 바로 갈게요.
지금 오피부로 짝대기로 온다고 했거든요. 오면 바로 가겠습니다. 영환이는 대기 중이고 이영환 선수는 대기 중이고 진무비 선수는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면 바로 가겠습니다. 오면 바로 갈게요, 형님들. 지금 급하게 키고 있다고 하니까. 영환아. 영화 오면 바로 보고 시작하라고. 시작하고 싶은데 선수가 아직 없어요, 형님들. 선수가 단판입니다, 여러분들. 12강부터 8강까지 뭐 결승 전까지 무조건 다 단판이라네요. 그래서 결승에서 3판 2선 한다고 들었고요. 그게 이제 12강 이게 첫 매치거든요. 바로 가겠습니다. 진영화 대 이영한 단판. 진영화 대 이영한 단판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진무비. 소포 김현중 한두열 봉준이 없이 마음대로 진짜.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영화야. 준비됐나요? 야, 선수들. 단판, 12강 단판입니다. 결승까지 단판이에요.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영한테 이영한 보컬의 가입도 못한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저그, 노란색 7시 저그, 노란색 7시 7시 저그가 이영환이고요. 한시 빨간색 프로토스, 한시 빨간색 프로토스가 진영화입니다. 자막까지 야무지게 띄워드릴게요. 자, 단판 매치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 이거 다섯시구나. 오케이. 아니 형들 너무 뭐라 하지 마. 컴퓨터가 뭐 고장 날 수도 있지, 형들. 좀 참만 줘요. 좀 봐줘. 자, 5시 대 1시 서킷 브레이커에서 펼쳐지는 경기. 또 아직 이영환 선수가 저그전은 굉장히 잘하지만 아직 토스전은 옛날 폼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중이 탈락이라고? 진짜입니까? 자,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관계로 조금 경기가 길어졌는 딜레이가 됐지만 이제 바로 초킹했습니다. 파일럿 서치 진영화. 파일럿 서치 가고요. 일단 대각선에서 원 서치 시작하네요. 보통 요즘 트렌드는 선게이트 플레이 많이 하는데 진영화는 파일럿 서치에, 이건 저그전 자신 있다 마인드 같은데요? 구발 하다가 서치 오는 것 같아서 취소하고 그냥 구드론으로 전환하고요. 저그 유저들이 이렇게 빨리 구드론인 거 들키잖아요? 그럼 토스가 2캐논 박을 거의 무조건 받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 전환하는 저그들도 많아요. 여기서 라바 터졌을 때 3드론을 동시에 눌러버리는 그런 심리전도 많이 펼치거든요. 이영환 이 선수는 어떻게 할지. 이영환 자, 일단 라바 터졌고 눌렀습니다. 라바 여기서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저글링이 아니라 드론을 찰 거예요. 드론 저글링 세 개 다 저글링 찍는 실수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드론 찍으면서 좀 부유하게 들켰으니까 최대한 부유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화도 잘하네요. 진영화도 2캐논 안 찍고 1캐논으로 바로 째는 판단 좋습니다. 진영화 휘몰아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영환 선수가 이거 히드라 나왔을 때 히드라로 어떤 판단 내리지 않을까 보이는데 프로브로 이제 짤짤이 겐세이 잘 넣고 있고요. 이런 것도 저그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드론 못 깨게 하고 이렇게 드론 찔끔찔끔 때리는 것들 저그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이렇게 찔끔찔끔 때리는 거 잘해주고 있어요. 상대 슬슬 약 올리게 그래서 테크 드립 다 타고 있고요. 진영아 상대가 게이트 플레이 아니면 트리플 아니 3의 처리를 타 스타팅 앞마당에 먹는 판단을 많이 하는데 자기 미네랄 멀티 먹으면서 이건 히드라 쓰겠다는 거죠. 이거는 히드라 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브 잘 돌리고 있고요. 진무비 프로브 잘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끈한 판단을 내리진 않네요. 레어 올리면서 운영으로 가는 화끈한 판단은 안 내리고 있고요. 히드라가 떴을 때 그때 5회 처리 히드라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가거든요. 진영 아니 이영환이 굉장히 공격적인 저그여가지고 여기 프로브 한 마리 숨었네. 이걸 놓쳤네. 가스 위에 프로브 한 마리 숨어있는데 이거 진짜 자세히 안 보면 이거 못 보거든요. 여기 야무지게 숨어있네. 오 뭐야 이거 봤어? 저다리 자 원질러 찔렀는데 와 여기 미네랄 멀티에서 겐세이 하면서 원질러 더 왔는데 그래도 양쪽에서 잘 맞고 있습니다. 이영아 드론 아직 한 마리도 안 잡혔거든요. 드론만 안 잡히면 돼요. 이영아는 오 컨트롤 오 컨트롤 좋네. 오 컨트롤 좋네요. 이영아 그러면서 스파이어가 테크트리가 굉장히 잘 올렸고 이거 오버로드 잘하면 딱 한 마리만 찍히면 저그가 괜찮은 거거든요. 오버로드 이거 잘 찍힐 것 같은 냄새가 난다. 김현중 14명 강퇴하고 빡청했다고? 진짜입니까? 거세요 다크 빠른 테크 올리고 있고요. 오 이거 오버로드 잘하면 한 마리도 안 잡히겠는데 이거 잘하면? 아직까지 오버로드 한 마리도 안 잡혔거든요? 근데 OH가 안 늘어난다 왜? 아직 OH가 안 늘어납니다. 이제 OH 그렇지. 와 오버로드가 진짜 이상한 위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한 마리도 안 잡혔거든요? 이제 코 스컬지가 뜹니다. 떴어요 스컬지. 코세요 여기서 잡느냐 안 잡느냐. 코세요 땅 진영아 판단 뭐 진영아 최근까지 굉장한 활약 보여주는 프로토스였거든요 ASL에서. 근데 진영아를 상대로 이용하니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데요. 지금 커세어 다크인데 커세어 다크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커세어인데 커세어가 바로 한 마리 잡혔어요! 하면서 오뮤탈로 견제. 야 지금 좋은데요. 이거 다크에만 안 틀리면 진짜 좋은데. 어? 오버로드가? 아 오버로드가 없어요. 이영환? 근데 지금 미네랄 멀티로 갑니다. 이거 반응 못하나요? 이영환
유탈 컨트롤 하느라 반응을 못해요. 이거 다크에 다 썰리고 있어요. 자기만 털고 있다고 지금 신나 있어요. 이 형아 미네랄트로 다 털렸거든요. 아 이 형은 지금 자기 컨트롤 하느라 신나서 못 봤어요. 아니 이거 얼마 전까지 활약한 사람 활약한 친구들인데 공개적이. 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여기 오버로드 안 떴을 때 다크가 본진으로 생겼으면 그냥 전멸했거든요. 그나마 상대가 3땡이로 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피해만 볼 수 보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 들거든요. 둘 다 하나씩 던지고 주고받고가 아주 그냥 푸마시가 오지네. 푸마시하네. 자 오뮤탈 찍고 바로 히드라 올인 때리는 빌드. 이영환 이영환 자기 주특기 살려버렸죠? 올인 때리는 빌드예요 이거 히드라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대충 눈치 까고 하이템플러를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뮤탈리스크에 하이템플러 안 찍히면 막을 얻을 수 있고요. 뮤탈이 좀 더 털리면 안 됩니다. 아, 진무비 눈치 못 챘나요? 진무비 악한 일 만들어버리네요, 진무비! 상대 지금 히드라 쥐어 짜내고 있거든요, 상대는? 일단 원악한.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하이템플러 업그레이드 스톰업 해야 돼요.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그래도 공일업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로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영환 선수도 상대 다크에 털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타이밍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이 타이밍에 이제 휘몰아쳐야 되는데 자기가 수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거 아니 둘 다 왜 그래? 오버로드 그냥 꽂아주고. 역시 가입 토너먼트 이거 12강 다운 경기력이구만 이거. 이렇게 뮤탈 다 이거 지금 스피드업도 안 찍어놨기 때문에. 이거 진영화가 좋은거죠? 이대로 흘러가면 눈치도 잘 깠고요. 지금 뮤탈이 다 죽었어요. 6게이트까지 다 늘어난 상황이고 오버로드 이거 스피드업도 못 찍은 상황이라 히드라로 이거 공격 가기도 힘듭니다. 이건 운영 가려면 빨리 6시 해철이 피면서 가야 되는데 다크로 또 눈치를 야무지게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하기 힘들고요. 지금은 에볼루션 챔버도 이제 지어요. 에볼루션 챔버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후반 가면 갈수록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영화가 안전하게만 하면 유리한 경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모았던 히드라 로지 간다 해도 지금 근데 지금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안해서 다크 한 마리만 있어도 도망가야 되는 병력이거든요? 이걸로 만약에 여기로 공격을 온다 진짜 레더 F급 경기력이에요. 이걸로 여기로 공격 오는 판단 내린다? 바로 스타 지워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지 3땡이만 취소시키고 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 힘들어 없는 팀을 따서 요정도 피해주고 빠지는 진영아 이것도 아프죠. 왜냐면 여기가 비어서 오버로드가 또 찍히거든요. 그래도 이 병력 다 먹으면 적어도 괜찮아집니다. 이 병력 깔끔하게 다 먹으면 다크가 한 마리. 아 이거 모를 것 같거든요. 이 형아 또 여기 컨트롤하고 있느라고
진영아 이거 일부러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거 털려고 여기에 못 보게 하려고 일부러 싸웁니다. 진영아 미네랄 멀티 다 털렸어요. 이영한 이름 할 수 있는 거 올인성 공격밖에 없거든요. 근데 드라군 템플러까지 템플러 6마리 나와있는 상황 스톰이 12방이 떨어집니다. 이거 여기서 다시 드론 찍고 하면 운영하면 진짜 이거 무난히 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공격 와도 끝낼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이영아 아 아쉽네요. 초반 운영 좋았는데 다크에 썰리는 바람에 경기가 급속도로 기울어버리네요. 그러면서 셔틀 드랍까지 셔틀 드랍까지 이거 너무 좋고요. 아 어, 근데 여기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진영아. 이거 말도 안 되게. 물리면 혹시 몰라요. 오, 지금 양방향 히드라 오거든요? 아, 근데 스톰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막기만 하면 됩니다. 이영환 잘 막습니다. 이영환 힘으로 치는 저그 이영환 태풍 저그 3명이 깨고요. 지금 하이템플러도 다 잡힌 상황이라 와 확실히 공격력은 A급이야. 공격력은 A급. 근데 이거 드론이 자꾸 이 셔틀에 털릴 수밖에 없다는 게 큽니다. 여기 깬 것까진 진짜 좋았는데 드론이 없어요. 어? 맞네? 생각보다? 오오! 생각보다 드론이 많아요?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요 게임? 아 근데 이거 크다 이거 이 약한 한 마리 드론 잡히는 거 크네요. 17킬, 18킬, 20킬, 21킬, 22킬, 21킬 아 셔틀 이거 하나가 너무 뼈 아픕니다. 이거 그러면서 여기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아이고 이영환 선수 초반에 빠른 반응이랑 멋진 플레이 보여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아쉽습니다. 드론만 집으로는 23킬 아칸 잡혔지만 제목 충분히 해줬고요. 아 이제 러시 가면 이거는 막지 못하지 않을까. 더 이상은 이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라 얘가 한꺼번에 오면 공 2업이거든요. 스톰이랑 같이 오면 이거를 이제 막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톰이 너무 많네요. 토스가 아 아 이영한 아빠 저그 여기서 이제 지지 나올 타이밍 됐네요. 토스가 멀티 사내까지 피는 거 보니까 돈도 맞고요. 드론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그는 아 간절해서 포기 못하나요 이영한 빠들 저그 아 이거 다시 돌아와서 막으면 그냥 막히는 병력이에요. 조물의기 병력이라서 본대 오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병력입니다. 이거 아쉬움에 지지 못 치고 있는데 자 이거 이 경기를 이제 진영아가 잡게 되면 8강에서 이제 이몽규 대 진영아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약간 스타리그급 매치입니다. 그 정도도 아쉬움에 포기를 못하고 있네 이 친구. 아 이제 이 묶어진 병력 공격력 3업 공 3업 드라군
스피드라 오면 녹습니다 이거는 봉사먹 드라군한테는. 지지 오케이 진영화가 이겼네요. 진영화가 이영환을 제압하면서 8강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한 판만 해설하는 건가 우리는? 형님들 우리는 한 판만 해설하는 거예요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전화 때려서 바로 보고 때릴게요. 저희 진영화가 이겼습니다. 아 예, 일단은 8강도 한 명이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예, 누구 거 할까요? 아, 장윤철 vs 김기현 이카루스 승자요. 알겠습니다. 아, 잠시, 제가 끊어드릴 거죠? 끊어드릴 거죠? 예? 끊어드릴 거죠? 아니. 너무 설, 너무 기대돼가지고. 아, 너무 기대돼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기현 vs 이카루스 승자랑 장윤철 해주시면 됩니다. 예. 김기훈 이카루스 승자랑 장윤철보다 김기훈 이카루스 승자. 오케이 기다리면서 다른 경기 뭐 볼 거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정도면 훌륭하네. 모드입니다 시드 모드. 야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 저거. 야 빼야죠 일꾼 빼야 됩니다 빨리 빼세요. 아 이거 뒤치기 아 금방 그 리콜이 안 됐던 게 정말 큰. 어제도. 근데 왜 프로토스가 왜 질러다고 돌아보면 싸먹기. 야 싸먹기. 어 싸먹기 나왔습니다. 야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어디였어요? 아이스 에이지 가야죠 김기현 선수 들어가야 됩니다. 질러 들어가야 돼요. 이야 쌈 싸먹기 쌈싸먹기 대박입니다. 쌈싸라. 야 저 여기 지금 탱크가 예 왜 여기 질럿이 대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풀리는 순간 바로 예 조제되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해가지고 지금 질럿 다 조진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거는 야. 거의 죽은 사마귀한테 개미들이 열 마리가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죠. 금방 왜 프로토스가 이겼다고 생각하시고 쌈싸먹기도 정말 잘했는데 왜 프로토스가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새끼야 탱크밖에 없었잖아 임마. 네 집중하겠습니다. 보이처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처가 적어가지고 방금 싸움은 절대 안 됐어. 보세요 야! 지금 봐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자 이게 예, 지금 원래 프로토스가 조금 불리했었는데 금방 그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프로토스 유리해졌어요. 또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난전입니다 난전. 아 이거 안 되는데 난전입니다. 뭐 이렇게 난전 안 돼요. 난전이라고? 아, 마인 열심히 박아놨네요 마인.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주시던 TT 와 그냥 촘촘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테란이 정말 유리합니다 지금. 예. TT방 삼각이에요. 질러 뛰어야죠 뛰어라 친구야 뛰어라. 그럼 또 싸먹혔습니다. 싸먹혔는데 이거는 테란 멀티 뺏어야 돼. 멀티 죽여야 돼 그렇죠. 멀티는 했겠지만 병력은 다 잃었습니다. 병력 많이 잃었지만 또 한방 병력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습니까? 김기훈 선수 멀티 다 맞고 있어요! 아 이거 또 기훈이가 또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또 리콜라로 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되게 웃기네. 야 또 이거 여러분들 이 탱크는 없는 걸로 치시면 돼요. 토스 기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형님. 한시 보죠? 야 한시! 벌쳐 5마리 6마리! 야 이거 기훈님이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지금 멀티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시 예. 야 다크템블러 내다볼 수 없습니다. 때리자마자 바로 반짝이 뿌려지겠죠? 반짝이 벌써 잡나요? 야 벌써 어제도 표현력 좋습니다. 반짝이 아닙니까? 반짝이 맞습니다. 야 자 또 병력 모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형님
보십시오. 거제동 해설님. 지금 프로토스가 전맵의 멀티를 다 먹고 있어요. 아, 그럼 그렇습니까, 지금? 하지만 방금 한시 멀티를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커맨더 센터 들렸습니다, 지금. 예. 지금 프로토스가 난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완전히 질러 공장장입니다. 야, 질러 뛰어가는 거 보세요. 정말. 그 옛날 질러 공장장 라바기 형님과 같은 플레이. 아니다. 오영중 형님과 같은 플레이. 질러 공장장. 이거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도대체. 정말 지금 병력 모이는 거 보세요, 지금. 근데 좀 셔틀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안 되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안 되죠. 뛰어야 됩니다. 아이스 에이지. 프로토스가 무리했어요. 무리했죠. 무리했어요. 아, 이거 무리입니다. 이거 안 돼요. 무리입니다. 아, 빼야 돼요.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아이스 에이지 있어도 안 됩니다. 아, 이거. 기운이. 드라군의 피는 블루오션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 기운이 이거 병력 너무 내다 버렸는데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카루스 선수가 버이처 이용을 정말 잘하네요, 지금. 보였죠? 어디 가도 지뢰가 다 있네요. 마인을 촘촘하게 전맵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거의 여러분들 박아난 거 보면, 예, 와. 아, 완전 지금 김기훈 선수. 자,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아, 아이스 에이지 바로 올렸죠? 예. 아이스 에이지 잘했어요. 예, 피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방어가 너무 허약합니다. 요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드랍십 두 대가 와서 한 탱크 두 개, 벌처 네 개가 내린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을 와, 저 같으면 여기에 벌처를 내, 아, 시저 탱크를 내리고, 벌처 이렇게 하면서 시저 모두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 제동. 아, 우리 임요한 선수가 했던 그런, 이거 왜, 어디 갔죠? 어디 갔죠? 리콜! 아, 마일 다 터졌어요. 리콜 잘못했어요, 기훈이. 이건 큰 실수. 아, 이거 실수예요. 리콜 너무, 아. 리콜 연습 많이 했는데, 리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이. 니콜! 김기훈 선수 이런 피해갈라 플레이 안 돼요. 아, 막상 병력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지금 너무 드라곤 질러 조합인데, 아, 너무 드라곤 질러 너무, 예, 좀 아쉽지 않습니까? 하이템 블러다. 조합이 부족합니다. 예, 번개 좀 찢어지고 이래하면 여러분들, 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질러 드라곤 조합이에요. 예, 썬더스톰이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한개 펭갈 고맙습니다. 펭갈 좀 많이. 야, 이 들어오나요? 예, 들어오세요! 아, 테란 한방 맞습니다. 야, 아, 이카루스님 이렇게 잘했나? 맞습니다. 돌뎀이어서 8열, 돌뎀이어서요. 아, 탱크 열, 아, 20대 정도 되고요. 벌처, 골리앗 좋아.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벌처 비율이 조금 부족해요. 벌처 비율이 좀 적네요. 벌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밥통 두 개 있거든요. 이거는 추가. 야, 어디 가나요? 야, 뒤치기 가나요? 돌렸습니다. 병력 돌렸습니다. 뒤치기 가는 겁니까? 병력 돌려서 네 자원줄 신을 빨리. 아, 이거 너무 아쉬워요. 야. 한 개, 와, 친추 오지게 하는데 친추 거부하는 법을 모르네. 야, 지금 좀 뺐거든요, 지금? 예, 지금 뺐어요, 지금. 친추 거부하는 법을 모르시네. 지금 멀티 개박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디 가죠? 또 어디 뺐는데? 이거 병력이 많이 없습니다, 프로토스가. 한 방이 부족해요. 정말 그게 아쉽습니다, 프로토스. 아, 프로토스 너무 병력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잘 싸웠으면 커뮤니티 센터만 뻗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란한테 이카루스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뭐냐? 멀티 숫자는 부족하지만 한 방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이영호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죠. 아, 이거죠. 예. 자, 이거 가나요, 여러분들? 지금 병력 너무 작아요, 지금. 야, 병력 너무 작습니다. 아, 이거 병력 너무 작습니다, 이번 지금. 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올라가세요. 아니, 진짜 거부하는 법을 몰라. 채팅창에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데. 아, 이 새끼야. 아니, 친구 신청 이거 하지만 친구 신청 어떻게 뺍니까? 옵션. 친구 추가 거부 알 수 없는 옵션이라고? 옵션 아, 친추 거부. 흔히 지금 다크 템플러 모르고 있습니다, 이카루스 선수. 다크 템플러요? 삐어 놓치세요. 언니 이거만 놓칠 수가 없죠. 일단 한시 격파됐습니다. 옵션 친추 거부 설정됐다. 설정됐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형님들 채팅창에 가르쳐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또 모이나요? 아, 근데 너무 또 질럿도 없고, 이거. 자군밖에 없습니다. 아, 리콜 가나요? 리콜 실패했습니다. 리콜 실패, 어디, 왜 실패했죠? 리콜 떡쳤어요. 아, 떡쳤네요. 예. 어? 아, 이거 갑니까? 그냥 정면. 이거 어디 가죠? 아, 정면 들어갑니까? 질럿이 먼저 가야 돼요, 질럿이. 지금 비율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밥통 없어요, 지금. 부족합니다. 질럿 들어가야 돼요, 질럿 없어요, 질럿. 질럿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예. 아, 또 뭐.
주제도 모르고 벌써 내기 또 깝치고 있네요. 일단은 이카루스 선수는 아마 한시 쪽을 기반으로 해서 안땅 싸움을 끝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3시 아비터가 잡혔대요. 3시 아비터 잡혔습니다. 이 멀티를 왜 계속 날리는지. 밥둥이 배틀이야? 지금 6시였어. 쌈 싸먹기! 와, 땡토만 있어가지고 개꿀이죠. 파트리 잔, 잘하다. 내 성이, 참, 야. 자, 예, 죄송합니다. 지금, 벌처가 넘었어요. 이거, 이카루스 선수, 이런 거 한방 병력 갈 때 좀. 아니, 다 뭐, 스타리그급으로 집중했어, 사람들. 야, 여러분들, 내일 당장 목소리가 안 나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삼삼먹기죠, 예. 이 3경기에 우리 모든 혼을 걸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확실하게 처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똥을 닦고 나가야 돼. 야, 그렇죠, 그렇죠. 아, 처리하러 왔네요. 잘 닦았어요. 처리하러 왔습니다. 어, 아닌가요? 똥을 잘 닦아야 돼. 아, 이런 실수. 어, 쟤. 마인 엄청나게 박아놨습니다. 오다가 다 터지겠죠. 거의 마인 촘촘하게 잘 막아놨어. 자, 어, 질러내기. 배 피해 없이 끝났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아,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좀 아쉬운 게 너무 아쉬운 게 병력이 질럿 드라군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 전투 정말 잘했습니다, 김기호. 잘했죠. 저것 예. 때문에 한 방에 또 분위기를 또 넘어섰어요. 자, 와, 여러분들 손에 땀이 지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 정영돈 닮은 분. 도재동의 시선 열심히 정말 예리하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아비토 또 어디 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 아비토 또 어디 가는 겁니까? 아비토 비율 좋습니다. 아비토 내기나 아비토 좋아요. 내기나 있어요. 예. 야, 한 번 더 리콜을 시도하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야, 여러분들 이런 거는 빨리 제가 해줘야죠. 이거 왜 여기서 짓고 있지? 아니 이거 돈 안 받고 할 수 없는 애설이야. 이 정도는. 맞다. 깔끔해. 이번 경기 중요합니다. 이번 전투 중요합니다. 이번 전투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거의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 하이템플러 좀 입고 이랬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이 선수가 정말 아쉬운 게 하이템플러를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 아, 진짜 하이템플러가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 왜 하이템을 안 뽑죠? 하템 비율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옛날에 허영무의 천지수통 같은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천지수통! 하늘 천지에 땅 짓지 않습니까? 제우스의 번개 같은 그 천지수통이 내려야 돼요, 하늘에. 제우스의 아, 지금, 예,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아, 그, 예, 이런 거 처리해줘야 되죠.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야, 이 큰일 나겠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 보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간 보고 있어요. 야, 아비터! 터지나요! 터집니다! 야,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어, EMP 맞았습니다! 야, EMP 맞았어요, 지금. 아이스 에이지 못 씁니다. 이카루스 선수, EMP. 이카루스가 유리합니다. 이카루스가 유리합니다. 아니, 철군님이 했던 그 주먹이 온다? 근데? 예, 그거 맞았어요. 지금 맞았어요. 아이스 에이지 못 씁니다. 지금 밀어붙입니다. 야, 이거 큰데요, 여러분들. 토스는 비율이 야 이거 예 이건 정리 잘하고 있는데요. 아, 넥서스 파괴됩니다. 이 넥서스가 파괴된 게 엄청 큰 의미. 아, 거북형님이 와 11시 본진과 5시 천만원이네. 고양이 허리가 끊긴 거예요. 야, 그만 아비토 한 게 이런 건 너무 큰데요. 남자의 생명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끊기면 야, 이 드라곤 싸먹겠습니다. 아, 드라곤. 아, 포트랑 같이 싸워야죠. 이건 귀신 싸움이에요, 형님들. 지금 제가 이거 이거 인구랑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거 못 본 게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 막 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보면 돈 얼마 있고 가스 얼마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거 보여줬으면 너무 좋을 건데 형님들 예 무클랜 이거 지금 하는 거 여러분들 좀 더 발전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 거 다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왜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옵저버 설정이 지금 조금 이제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술적인 거를 자, 이거 예. 아, 탱크. 자, 마인 터지나요? 마인 터지나요? 아. 마인 안 터지. 마인이 너무 잘 막혀 있어요, 지금. 촘촘하게 잘 받고 있네요. 옵모드 안 켰었는데. 런치 옵모드 신청 안 했다고요. 신청이 아니고. 옵모드 신청. 아니, 이거 끝나면 또 해야 돼요. 아, 저 해설 기다리고 있습니다. 7시 깨지나요? 야, 이거 못 막아요. 5시 멀티 보시겠습니까? 자, 저건 뭔데? 디앤디 하이템플러가 너무 늦었어요. 하이템플러가 너무 늦었어요. 디앤디 오피. 야, 이제 하이템플러 나오네. 디앤디 올입니다, 형님. 집으로 돌려 보내는 거죠. 집에 가라. 하와이로 보내는 거죠. 하이템플러. 디앤디. 아, 새끼야 좀 하지 마라 좀 새끼야 좀 게임 진행 좀 하지 새끼야.
진실한 새끼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지 마세요. 제 고향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 감전동 감전동이 지금 바, 격파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전동이 아 아칸 나와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오피 그거 뭐냐고요. 아 그거를 뭐죠 그게. 자 지금 경기시간 29분 3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템플러가 나왔어요. 아 좀 늦지 않았나. 너무나 늦었어요. 이 마인 때문에 마인 격파하면 여러분들 또 이거 다 들키거든요. 예, 이 병이 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 옆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나왔고요. 아이스 에이지 나왔고요 여러분들. 어, 아, 질러 어 그렇죠. 질러 달려야 됩니다. 어 이거 깨지나요? 이거 깨지겠는데요 이거? 잠시만요. 야, 이 아비터 또 이런 낭비하면 안 되죠. 아하. 마인. 아, 야, 이 마인 진짜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너무나 심합니다. 뒤에 탱크 위치 선정이 너무나 좋아요. 와, 아니 근데 야, 왜 이렇게 치열해 이거? 아, 경기가. 하이템블러 가서 일꾼 한번 쪼 찢어 주셔야죠. 이거 야, 이거 일꾼 찢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일꾼 이거 정말 맛있어요. 찢으면. 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드라군 변경 소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집중력이 아 조금 더 앞서네요. 아하. 아이스 에이지 상관없어요 지금. 테이크 위치 선정 너무 좋습니다. 와 이 셋이 이걸 왜 못 깰까요? 아 이거는 왜 못 깨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테란도 멀티가 없고 자원이 말라갑니다. 다 말라가는 겁니까? 다 말랐어요. 아 이렇게 또 일을 하네 SCV가. 여기서 이제 야 지금 건물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야 SCV 1위 일하는 건 좀 처음 봤네요. 저도 이런 빌드 많이 쓰더라. 지지! 아! GG입니다, 여러분들! 막판 집중력, 이카루스 선수가 역시나 앞섰네요! 이카루스 선, 예, 이카루스 선수가, 예, 아, 30분 만에. 예, 아, 이거 여러분들, 세이브해야죠. 아, 아 세이브해서 여러분들 또, 보여드려야 되죠. 이카루스 vs, 김기훈. 아, 이거 세이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졌는지. 왜 졌는지. 아, 어, 알겠어요. 소리 키워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 이제 장윤철 대 이카루스, 장윤철 대 이카루스 중계 갑니다. 아, 형님들 제가 저잘 쌉니다. 예. 저잘 쌉니다. 아, 고병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구대 진영아, 홍구 선수랑 진영아 선수는 예, 어, 저기 무클랜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시다. 그럼 저는 이제 예 김윤우 선수 아무것도 못하고 10분만에 졌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형님들? 근데 이거는 저는 그... 장윤철 대 이카루스 중계 가겠습니다 형님들. 장윤철 대 이카루스요. 장윤철 대 이카루스. 장윤철 윤철님 이카루스님 윤철님, 이카루스님, 렛츠고! 장윤철, 이카루스, 장윤철, 이카루스. 고고, 오케이. 아니, 이거 시작 명령 떨어져야 가는 거겠죠, 형님들? 이번 판도? 바로 가도 되나? 장윤철 대 이카루스, 이카루스 대 장윤철 바로 시작하라 했어요. 오케이. 이카루스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카루스 선수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철 대 이카루스. 이거 이기면 이제 4강이라서 어? 피를 토하는 경기력 보여줄 거거든요. 아까 근데 이 선수가 보이 선수가 지금 방금 좀 지쳐 있어요. 두 선수 준비되셨나요? 보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장윤철 대 이카루스 경기 바로 갈게요.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장윤철 대 이카루스 8강 명경기 바로 갑니다. 자, 11시가 이카루스 노란색 테란, 옐로우 테란 이카루스.
엘로토란 이카로스. 그리고 7시에 장윤철 빨간색 테라 토스인데 바로 프로가 나가요. 장윤철 이거 전진 게이트 하겠다는 심산이거든요. 장윤철 바로 나갑니다. 센터게이트 센터게이트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오케이 바로 지었고요. 프로브가 2, 4, 6에 7 7, 7, 8런 7게이트에요. 이거 7, 8런 7게이트 굉장히 초반에 가난하지만 상대 베로타 브레스 씨반 조져버릴 수 있는 그런 빌드. 7, 8런 7게이트 굉장히 타이트한 빌드죠. 7, 8런 7게이트 가네요. 어제 그렇죠. 어제 ASL에서 진영화가 했던 바로 그 빌드. 진영화가 했다가 개처발린 바로 그 빌드죠. 근데 한시 없고 내가 마우스 잡았으면 나는 무조건 막서치예요. 이 상황에 나는 맨날 막서치 되더라고. 근데 장윤철은 과연 어떨지. 얘도 손 느린 거 막 그런 거 보면 나랑 비슷한 건데 내가 봤을 때 프로브 5시로 갈 것 같습니다. 또 프로브 바로 5시로 가겠죠? 그렇죠? 손 느린 친구들은 안 될 놈들은 안 돼! 안 될 놈들은 바로 5시로 가버리죠. 그래도 이카루스가 본진 FD 빌드이기 때문에 이따 보기만 하면 그래도 막아낼 수는 있거든요. 심시티만 잘 한다면. 오 이카루스 설마 센터 서치? 이카루스 설마 센터 서치? 이카루스? 아니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카루스 센터 서치 안 하고. 자, 11시 바로 두 번째 서치가 좀 괜찮지. 그나마 원 서치 가면 상대가 센터 게이트인 거 알아가지고 자, 일단 팩토리 지으면서 막는데 두 번째 말이 바로 뽑냐 안 뽑냐도 중요한데 안 뽑았어요. 이카루스 이거 좀 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카루스 질럿이 방황을 많이 하는데 질럿이 이거 아무 피해도 못 주고 있으면 이거 혼돈이? 질럿 멀뚱거리죠? 그렇지 무빙 어택 마린도 이상한 데 쏘고 질럿도 이상한 데 쏘고 이상해요. 지금 둘 다 마탱이가 이상해요. 뭐죠 둘 다? 그 와중에 멀뚱멀뚱 되다가 팩토리 완성됐고 결국엔 질럿이 막네요? 아니 마린이? 둘 다 컨트롤은 진짜 다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컨트롤은 다 빼놓고 그냥 멀뚱대고 있어요. 컨트롤을 안 해요 둘 다. 근데 테란이 지금 볼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길목에서 때려주는 건 좋아요. 그렇죠 질럿 시간 끌면서 때려주는 거 이건 좋아요. 이거 안 해줬으면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개 털렸어요. 이걸로 드라군 나올 때까지 시간 좀 벌어주고 있는데 근데 드라군이 안 나온다? 그러면 테란이 개 좋은 거거든요. 일단 드라군 대 달리기 싸움인데 벌처가 더 빨라요. 그래서 로브 친구들이 일하다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 어쨌든 막아냈네요. 그치만 막았어도 테란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긴 한 겁니다. 지금까지 테란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이 친구들이 마린 친구들이 많이 뽑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센터를 부시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렇게 두드려 맞고 시작하면 안 돼요. 드라군 라구니 친구들 이거는 테란이 욕심 안 내고 그냥 멀티 먹고 안전하게 하면 유리하거든요. 근데 꼭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기어 나옵니다. 이분이 잘하는 친구인지 못하는 친구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오고 이렇게 멀티 먹고 그냥 마인만 받고 수비한다? 그럼 잘하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 잘하는 친구다. 이 친구 잘하네. 이 친구는 진짜다.
어, 이 친구는 진짜다. 어, 문제 있어야 어서오고 하나 고맙다. 이 친구는 진짜다. 지금까지 앞마당 못 먹고 있기 때문에 테란이 좋죠. 지금까지 앞마당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투팩토리까지 어, 빌드도 아주 잘 타고 있고. 아, 아스타 스폰빵 할 수 있지, 당연히. 자, 벌쳐 돌려서 이렇게 상대 트리플, 상대 트리플 파악해주는 거, 그리고 앞마당 타이밍 파악해주는 거 좋구요. 이거 앞마당 딱 보자마자 자기가 유리하다는 거 알 거예요. 이거 앞마당 보자마자. 그러니까 루스. 어? 와, 브롬 한 마리까지, 냠냠. 지금 이카루스가 굉장히,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카루스. 그리고 타이트하게 마린이랑 3탱크까지 이거 뽑았어. 여기다 마린 짓고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셉니다. 이거 막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장윤철. 반응 빨리 해야 돼. 장윤철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장윤철. 장윤철! 타이밍 굉장히 빨리 치고 나오네요, 이거. 이건 장윤철 힘들 것 같은데요, 장윤철.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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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면 안 되죠. 벌초 흘리면 안 되죠. 벌초. 이카루스 벌초. 이카루스 벌초 지켜야죠. 이카루스. 그렇죠. 뭉쳐서 가면 이거 따로 테라 토스 병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 막기 힘들거든요. 테란의 병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리버리타면 안 됩니다. 어리버리타면 안 돼요 두 선수 다. 빨리 빨리 풀고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카루스. 어리버리 타고 있어요 이카루스. 단단하게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카루스. 이렇게 드라군 하나에 탱크 한 마리 내줬고요. 근데 앞마당 드라군 병력이 지금 굉장히 없어가지고 벙커 지어지면서 이렇게 탱크랑 오면 이거 막기 빡세겠는데요. 제가 이카루스라면 여기 벙커 하나 더 짓습니다. 오, 역시. 오, HPY 상황. 아, 이걸 걷어내기도 지금 힘든 상황. 투게이트 리버까지 선택했는데 이거 걷어내고 깔끔하게 걷어내고 리버로까지 또 털어야지. 그래야 유리합니다. 편의점은.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지금 단단하게 굳혀지고 있어가지고 탱크 3대까지 오면 진짜 걷어내기가 힘들거든요. 탱크 2대가 아니라 3대면. 아 이거 장윤철 이카루스에게 패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장윤철 장윤철. 그러면서 이카루스 트리플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거죠. 쾅쾅. 아 리버 리버 리버. 오 그래도 리버 컨트롤. 아, 하지만 무리였죠. 장윤철. 장윤철! 마인 폭사. 아, 장윤철, 이거 못 듣나요? 못 듣나요, 장윤철? 마인! 아, 장윤철 지지 나올 것 같습니다. 3초 안에 지지 나올 것 같습니다. 3, 2. 1.5. 이 친구가 CJ 근성이 있네. 이 친구가 CJ 근성이 있네요. 막기 힘듭니다. 5게이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병력이어도 테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거 막기가 힘듭니다. 이거 막기가 힘들어요. 아하 꽝꽝꽝꽝. 앞마당 지금 빨피 빨간피 빨간피 블러드가 닳고 있어요. 빵빵빵빵. 체력 사나무 상황 빵! 아하 이거 못 맞고요. 리버조차 무너지면서 지지 나옵니다. 오케이 이래서 4강 진출하는 이카루스 되겠습니다. 무클랜 4강 토너먼트 4강으로 바로 진출하는 이카루스.
이카루스 되겠습니다. 야, 바로 이걸 상황을 찍어버리네요. 보고 할게요. 마스터님! 예! 이카루스가 이겼습니다! 이카루스가 이겼다고요? 예! 와, 일단 뭐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오늘 해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끝인가 보네? 잠깐, 이게 끝이야? 어, 이카루스 님이 올라가, 근데? 소름이네. 이카루스가 이걸 올라가네, 이카루스 님이.